한번 한강교 대각선뷰를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당주시 총 3개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파랭영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나왔을까요?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분양가가 1억 할인됐어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다운 현장입니다. 6억대로 아파트들 26대 현장이고요. 자수실, 지하주차장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기계식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도로가 6차선 도로입니다. 평생 막힘이 없고 거실에서 한강뷰를 대각선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강뷰를 바라볼 수 있는 6억대 아파트 전실 현관부터 만나볼게요. 네, 지금 전실 현관 들어와 있습니다. 현관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감을 주고 있죠. 우드톤 따뜻한 감을 주고 있고요. 아이보리톤으로 좀 신발장 맞춰놨어요. 기튼장으로 좀 매칸 잘 해놨고요. 단차 디딤석까지 좀 잘 해놨네요. 뒤에는 거울까지 또 센스 있게 나가실 때 용모단정 다시 한번 체크하라고 좀 들어간 것도 센스 있고요. 중문은 슬라이딩 불투명 재질로 좀 해놨네요. 안쪽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제? 자,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가 3,400 나오는 거실 사이즈고요. 전체적으로 바닥은 당화마루로 좀 시공 잘 해놨고요. 소파 자리는 4인 소파 무난하게 나오고 실크 벽지 마감 처리 잘 해놨습니다. 반대편에는 TV 아트홀 자리 타일 마감 처리 잘 해놨고요. 대형 TV 들어가도 넓은 TV 아트홀 자리 자랑할 것 같아요. 또 높은 층을 자랑하려고 또 우물 천장 시공 센스 있게 좀 잘 해놨고요. 삼성 브랜드로 시스템 에어컨 잘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한강교 대각선 뷰를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확대 한번 해주세요. 리버뷰, 한강뷰가 대각선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풀컷 축제도 한번 기대해보면 해봅니다. 자, 반대편 가보시죠. 자, 주방입니다. 주방은 D글자 아일랜드 주방으로 잘 되어 있고요. 앞쪽에 식탁을 4인 식탁까지 무난하게 공간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도 대면형으로 앞으로 좀 빼놨고요. 곳곳에 콘센트 잘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타일 마감 처리 좀 잘 해놨고요. 아이보리 톤과 베이스 톤 좀 색깔 좀 맞춰서 뭔가 좀 통일감도 좋고요. 좀 넓어보는 효과도 있네요. 냉장고 자리는 한 대 잘 배치됐고요. 한 대가 더 있을 분들은 담두시 총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그때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다용도실 한번 보시죠. 세탁기 건조기를 세로로 직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환기창까지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자, 안방 가시죠. 아유, 덥네요. 더워 이제. 아이고, 더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저희가 촬영을 열심히 하고요. 미팅까지 합니다. 그래서 옷을 셔츠를 두 개씩 갖고 다녀요. 예, 차에서 갈아입고 미팅하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자, 안방 사이즈가 3,000에 넘어가는 안방인데요. 먼저 이쪽 면은 3,500과 3,300 나오는 안방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거실과 방 두 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3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안방 욕실 보시죠. 부부욕실 샤워 파티션이 깊숙하게 공간을 잘 빼놨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있어서 바쁘실 때 메인 욕실과 안방 욕실에서 동시에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한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간방 사이즈도 잘 빠져있죠. 눈대주로 봐도 3,000 넘어가는 거 딱 보이시죠? 3,200과 2,500 나오는 두 번째 중간방이에요. 성인분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두 번째 중간방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 가시기 전에 두 번째 다용도실 보시고 갈게요. 여기는 보일러실이랑 같이 되어 있는 두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환기창 크게 잘 들어가는 모습 보고 있고요. 1등 보일러 잘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수전이 들어가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네요. 자, 세 번째 방은 2,400, 2,200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방이고요. 다용도실이랑 또 연결되는 방입니다. 이쪽에도 수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시죠. 세탁기 건조기 들어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세탁기 건조기를 첫 번째 다용도실에 두시고 이쪽에는 잔진 같은 거 보관용도 쓰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현관 옆에 있고요. 자, 샤워 파티션도 잘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잘 들어가 있고 물등기 방지 채소 해놨으면서 미끄럼 방지까지 해놨고요. 넉넉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메인 욕실이네요. 네,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현장입니다. 26세대의 아파트 등기 현장이고요. 분양가 1억 할인돼서 6억대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수실, 지하주차장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평생 막힘이 없고 거실에서 한강뷰를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염창역까지 도보 5분 거리 가능한 역세권 현장, 6억대 아파트 현장 영상 번호 전화 주시고요. 실제 한번 방문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